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6월의 마지막 주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15개 법인, 210여 개 사회복지시설로 구성된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6월 26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원불교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3년마다 개최되며 올해로 7번째를 맞은 원불교 사회복지대회는 원불교와 연관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500여 명의 원불교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불교 교법정신의 바탕을 둔 사회복지를 실천해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는 행사입니다. 원불교 사회복지대회는 식전 축하 공연과 1부 기념식, 2부 명랑운동회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1부 기념식에서는 투철한 봉공정신으로 모범이 되어온 25명의 사회복지인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화천 원광보훈의 집에 이정순 요양보호사와 유린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최기선 부장, 밝은집 원장 이성호 교무 등 3명이 수상했고 원불교 사회복지 대상은 전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심도정 원로 교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심도정 교무는 원광대학교에 재직할 당시 사회복지학과 설립을 추진하고 초대 학과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복지사 후진 양성에 기여했으며 원불교 사회복지 60년사를 총정리해 원불교 사회복지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덕균 교무는 대회사를 통해 이 자리에 모인 원불교 사회복지인 모두가 원불교 교법정신의 바탕을 둔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의지를 더욱 새롭게 하자고 대회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바탕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역대 스승님들의 격려를 받들고 국내외 약자뿐 아니라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까지도 보듬고 나아가는 역사를 이루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더하기 위해 본래 부여된 법적 책임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준수로 신뢰받는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기념식에 이어진 2부에는 원불교 사회복지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속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명랑운동회가 진행됐습니다. 6월 21일 원불교정책연구소와 교정원 기획실, 수의단회 사무처가 공동 주최한 제14차 혁신세미나가 중앙총부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교단 3대 말, 4대의 희망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강연과 주제 발표,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미래시대와 원불교에 나아가야 할 방향, 교단 3대 말, 4대의 희망 재현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남궁문 원무는 미래시대 변화의 패러다임과 한국 사회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 설명한 후 앞으로 원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했습니다. 남궁문 원무는 2세기 원불교의 핵심 키워드를 혁신, 소통, 협업, 공유, 내재화, 지속 가능성이라고 정의하고 특히 교단 사업의 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의 중복성과 연계성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마음 공부의 방법, 원불교 의식, 교당의 구조와 기능을 과감히 혁신하며 원불교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수의단 산하 분과별로 7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고
교단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제기됐습니다. 교화훈련분과의 핵심 과제 성찰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고원국 교무는 교단 제3대, 제2회 종합발전 계획의 성과에 대해 실천 과제의 성취도 평균이 48.97%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성취도가 20% 이하인 과제가 7개에 달하며 추진이 안 돼 폐기된 과제도 8개라고 밝혔고 총무 법제분과 핵심 과제를 발표한 김지훈 교무도 교구 자치제, 전무 출신 후생, 정향 문제, 전무 출신의 정체성 확립 등 교단 내부의 현실적 과제들을 여전히 마주하고 있다고 말하며 답보 상태에 있는 교정 현안의 문제를 상기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문화분과의 현황과 과제로는 김도공 교무가 교육에 대해 발표했고 양용원 교무가 문화교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구도선 교무와 강성원 교무가 공익복지분과와 재정산업분과의 핵심 과제에 대해 발표했고 이광규 교무가 교구자치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후 참석자들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토론을 펼치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원불교 청운회가 영광국제마을훈련원에서 결복교훈 2세기 창립정신으로 거듭나자는 주제로 전국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230여 명의 청운회 회원들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결제식을 시작으로 김일상 교무의 주제 강의, 대각터 법인 기도와 삼밧제 기도, 청운회 사업에 대한 회화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회장단 회의로 진행된 회화 시간에는 법인 기도 100주년 기도식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가 4개 단체의 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했고 청운회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의 현황, 청운 보훈동산의 운영 문제를 공유했습니다. 원불교 청운회 김대신 회장은 법인 성사 100주년을 앞두고 법인 기도 정신과 구인 선진의 생활상인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의 정신을 이어받는데 이번 훈련의 목적이 있다고 훈련의 의미를 설명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단 창립 정신으로 거듭나자는 훈련 주제를 연마하며 청운 회원들의 마음을 결집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결제식에서 남궁성 국제마음훈련원장은 원불교 창립 정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교도의 4종 의무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실천하는 것이 창립 정신으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설법하며 훈련의 주제를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김일상 교무는 주제 강의를 통해 정산종사법어 유촉편의 법문을 인용하고 이를 법위 등급과 연계해 설명하며 원불교 창립 정신은 일심합력, 이소성대, 사무여한의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청운회 전국훈련을 시작하는 자리에는 일본인으로 원불교학을 연구하고 올해 박사학위를 수료한 오사카 교당의 오니시 히데나오 교도가 참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사카 교당의 교도들도 훈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소감을 전한 오니시 히데나오 교도는 자력으로 원불교학을 공부한 최초의 일본인으로 올해부터 원불교 원무로 활동할 예정입니다.